상황인데요. 제가 한번 이 차량을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인식으로 차량을 잠궜는데요.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없이 이렇게 차량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럼 이제 지문인식으로 차량의 시동까지 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차량에서는 카페이를 사용할 때만 지문인식이 적용됐었는데 GV60에서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차량 시동까지 켤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키리스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프리스타일 스피어 위에 위쪽에 이 지문인식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문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인식을 했을 때 인증되었습니다.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프로스타에 뜨게 됩니다. 이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었을 때 혹시 지금 보셨나요? 프리스타일 스피어가 회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끄게 되면 다시 스피어 상태로 오게 되고요.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프리스타일 스피어가 나타납니다. 시동 전에는 빙하는 구슬 형태였다가 시동을 거는 순간 회전을 하면서 변속 조작기가 나타나는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감성 요소인데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전기차는 사실 내연기관 차량 단계에 시동 걸 때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EV 차량의 주행 가능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GV60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시동을 걸었을 때 스피어가 로테이팅돼서 이 SBW가 나타났을 때 차량의 촉감만으로도 이렇게 차량이 시동이 걸렸는지 꺼졌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프리스타일 스피어와 지문인식을 통해서 차량의 시동을 걸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어서 홈 충전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를 열고 바로 커넥팅을 시도하면 출구에 바로 이렇게 충전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알림이 옵니다. 옆에 있는 이 불빛은 차량의 지금 배터리 잔량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하는 그런 라이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